115,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은는 동사는 1987년 설립되어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밀폐용기 및 주방생활용품의 제조,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1998년 출시된 사면 결착 방식의 락타입 밀폐용기는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제품 및 사업군을 밀폐용기에서 소형 가전 등 종합생활용품 전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플라스틱 및 유리 소재의 밀폐용기와 주방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국내 밀폐용기 시장은 시장 포화 및 경쟁 심화로 성장 정체 상태이나, 국내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 시장 등으로 유통 채널 확대 중임. 대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등의 지역의 밀폐용기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현지법인을 종속기업 형태로 운영 중임. 재무 대시 일회용컵 규제로 베버리지웨어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식품보관용기 및 소형가전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국내 및 중국과 미국에서의 판매가 부진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무형자산 손상 상차손 발생 등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친환경 트렌드에 따른 다회용기 수요 증가, 신제품 진공 쌀 냉장고 등 다양한 제품 출시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락앤락의 시가총액은 29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락앤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83위입니다. 락앤락의 상장 주식수는 5020만 444 주입니다. 락앤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락앤락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0.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0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12,0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9번지억 원, 325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8번지억 원, 162억 원, 마이너스 154억 원입니다. 락앤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68%이고 유보율은 2076.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락앤락의 2023년 6월 30일 기준.